고마워 중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밤에 숙면하지 못하고 자다 깨다 하는 분들은 이런 병에 또잘 걸린다라는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면과 건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함께 또 숙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와 함께 숙면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요. 사실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영상들을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댓글을 보면 많은 분들이 댓글에 질문을 주시는데요. 조금 더 깊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이동한 TV 소통 밴드가 있습니다. 바로 건행모라는 밴드인데요. 아래 설명란에 보시면 건행모 밴드에 가입하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가입해 주셔서 거기서 더 많은 소통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숙면하지 못하고 자다 깨다 하는 사람들은 어떤 병에도 잘 걸릴 수 있는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물론, 잠을 잘 자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건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숙면을 하지 못하고 자다 깨다 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특히나, 중년의 나이가 넘어가면서 수면의 질이 나빠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수록, 어떤 병에 더잘 걸리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무슨 병이냐면, 심장병, 바로 심혈관 질환입니다. 2021년 4월달 아주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요. 유럽 심장학술지에 실린 제목입니다. 보시면요. 수면각성 부담은 심혈관 사망, 그리고 전체 사망률에 올리는데 관련이 있다라고 돼 있죠. 약 8,001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약 10년 정도를 관찰했습니다. 관찰해보니까 결론적으로 여성인 경우에는요.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들, 자다 깨다 하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숙면을 취하는 분들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률이 약두 배까지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성인 경우는 약 25%까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시면 잠을 잘 자는 것이 우리가 혈관 건강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어떤 연구가 또 있었냐면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잠을 자주 깨는 사람들이요. 심혈관 질환뿐만이 아니라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징후가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연구가 있냐면 우리가 숙면을 잘 못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바로 수면 무호흡이죠. 수면 무호흡 관련 연구를 보면요. 미국 위스콘신 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암 발생 위험률이 심지어는 5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외에도요. 이 수면이 잘안 취해지는, 숙면이 안 되는 또는 수면에 장애가 생기는 분들은 비만, 또 고혈압, 또 당뇨, 폐질환에도 더잘 걸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수면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잘 먹고 잘 자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먹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잠을 잘 자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숙면을 위해서 우리가 뭘 피해야 될까요? 사실 제가 많은 이야기들을 이미 영상들 올려드렸었습니다. 수면에 대해서. 일단 전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피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바로 역시 카페인입니다. 많은 카페인은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카페인을 줄이는 것을 전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술입니다. 술 같은 경우는 술을 먹고 나면 잠이 빨리 들긴 합니다. 하지만 잠을 빨리 드는 건 도움이 되지만 숙면을 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나면 잠은 빨리 들어도 쉽게 쉽게 잘 깨고 조각잠을 자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술도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줄여야 될 것은 바로 뭘까요? 바로 빛 공해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어떤 블루라이트라든가 또는 컴퓨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그뿐만이 아니라 방 안에 있는 전자기기가 뿜어내는 여러 가지 빛들이 우리의 숙면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자기기들은 좀 확실하게 꺼놓고 아니면 자기 전에 한 최소한 1시간 전에는요. 그런 전자기기들로부터 좀 방해받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바로 멜라토닌을 합성시키는 건데요. 멜라토닌은 숙면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죠. 멜라토닌이 몸에서 많이 합성이 되면 당연히 잠을 잘 자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멜라토닌의 전구 물질인 세로토닌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게 하려면 낮 시간에 햇빛을 보면서 걷는 것, 바로 산책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로토닌 분비에 도움이 되고 밤에 숙면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햇빛 좋을 때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라도 많이 걸어 다니는 것, 산책하시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빛 공해를 줄이기 위해서요, 암막 커튼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수면 안대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것들 좀 활용하셔갖고 여러분들 숙면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수면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숙면하지 못하고 자다 깨다 하는 분들, 예, 어떤 병에도 잘 많이 걸리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숙면을 위한 생활 수칙 잘 활용하셔서 또 건강한 숙면으로 또 여러분들 건강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